자, 오늘은 돌아온 오피니언 쿠키 클래스. 딱 한 번 하고 안 할 줄 알았는데 재작년쯤에 빼빼로데이를 기념해서 빼빼로 만들어 보자.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영상이 아주 폭망을 했죠. 난 다시 뭐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나도 못 했어. 근데 그 은근히 그 망한 요리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우린 진지했는데. 그 취향 특이하신데. 그걸 보시고 진짜 공교롭게도 오리온 측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새로 나온 제품 톡핑 아몬드랑 헤이즐넛을 만들어 봐라 너네가. 감사합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럼 일단 먼저 맛을 봐야겠죠? 맞죠. 근데 이게 맛없을 수가 없지 사실. 견과류에 초콜릿이 있다? 뭐 금상첨화라고 하죠. 보고 계시죠? 금상첨화요. 한번 먹어볼게요. 겉 표지를 보면은 아몬드가 생으로 들어가요. 통으로. 원래는 아몬드 향 첨가 아니면은 갈아서 넣거든. 그냥 이거 아몬드를 그냥 때려 박아 넣으셨네.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헤이즐넛 커피를 맨날 마셔도 나는 헤이즐넛이 뭔지 몰랐거든. 이게 헤이즐넛이더만. 그게 지금 포인트야? 한번 먹어보자. 이야. 야, 이쁘다. 초콜릿이 어떻게 이쁘죠? 아좀 이래 너무. 아니 나는 그냥 토핑이 풍부하다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데코 봐봐요. 데코 있잖아요. 이뻐요. 이거는 솔직히 반칙이죠. 그 씹히는 아삭함과 달콤함이 있으면 맛 없을 수가 없어. 한번 먹어볼까?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이게 어디라고? 근데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아삭한 식감이 너무 좋은데 나는? 그리고 크런치류 초콜릿 과자? 이런 류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나는. 헤이즐넛 어때? 향이 너무 좋아. 은은한 향이 커피랑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오 진짜로? 이제는 네 커피 안 마시죠? 상상을 하죠. 아 그래? 코코아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아몬드도 괜찮아. 식감이 난 너무 좋아 그냥 바삭바삭. 식감이? 내가 초콜릿도 그냥 생초콜릿보다는 아몬드가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냥 아몬드? 나 안 해. 그리고 뭐가 있어가지고 계속 먹을 때 재밌어. 한번 먹어보자. 줘봐. 이것도 재밌네. 이거는 식감이 조금 크런치? 크런치하고 이건 좀 부드러운데 견과류 초콜릿은 원래 하나만 되잖아. 두 개 따르게 낸 이유가 있네. 장르가 달라요. 장르는 비슷해. 장르는 비슷해.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네. 디테일의 차이죠. 네, 맞아, 맞아. 그냥 개인적으로는 어렵네 고르기가.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커피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헤이즐넛이 더. 헤이즐넛? 네, 저는 땡겨요. 그러면 너는 오늘 헤이즐넛 초콜릿 만들어봐. 오케이. 난 아몬드 초콜릿 만들어볼게. 그리고 최대한 우리 아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아이는 없지만. 우리 아이. 아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들어볼게요. 그럼 가시죠. 고! 저희가 한번 열심히 여자친구에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 난 어머니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할게. 오? 어머님을 만들어? 근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잘하면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주고 만약에 우리가 진짜 망했다 그러면 찬우이랑 한수가 모을 거예요. 좋습니다. 저희 이상은? 아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만들어 왔어. 진짜? 누구? 아니 누구 왜 남아? 네가 먹으려고. 아 네가 먹으려고? 땅! 다 녹았어요. 잘 될 것 같아. 우리 이렇게 하셨냐? 오! 요! 나 기대돼. 빨리 먹어보고 싶어. 나도 잘 안 나오다 보다? 먹어. 시원찮아. 근데 시원찮지 않아. 네 말투는 방금 이게 아닌디? 힘이 약하다. 아이씨. 이제 그러면은 나는 아몬드니까 아몬드를 위주로 해볼게. 아까 아몬드가 한 8개 있었나?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쉽지 않은데. 보고 계시죠? 그럼 한 8개만 넣어볼게. 됐다. 이야 딱 8개네요. 자 용도 이렇게 탕탕탕 쳐줘. 그럼 평평해. 옳지.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배웠어. 칠했다가 다 넣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거 대부뽑기를 해가지고 랜덤으로 재료를 넣을 거예요. 아, 토핑 한번 선정을 해볼게요. 난 너 걸 망치고 싶어 사실. 오하! 초고송이! 오! 이거는 솔직히 맛있지. 와... 그래놀라. 와... 와... 와사비콘. 근데 내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야 너라? 와, 야 너무 많이 넣었잖아. 왕꿈... 왕꿈들이 제일 큰 걸로 넣어라. 아, 좀 보면 이렇게
엄청. 와 근데 이거 진짜 기괴하다. 궁금하다. 근데 은근히 맛있을 수도 있어. 라면 소맥. 아, 솔직히 이건 할만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사실. 아 너 거는 괜찮아. 아니 이게 식감이 좋아. 아삭할 것 같아.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그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이거 넣게. 뭐야? 이거 버섯 과자 먹어봤거든. 어. 깜짝 놀랐어. 차라리 이런 거는 라면 스프에 넣어야 돼. 가위바위보. 어. 와 이거 진짜 야 용도야 와, 너무 기괴한데? 넌 내가 봤을 때 이 초콜릿 채식주의자가 먹어야 될 것 같아. 와 용도는 쉬, 그 머쉬룸 초콜릿이네. 맛있겠다. 찐으로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거 용도 거 보세요. 와 기괴한 거 봐 이거. 일단 토핑 초콜릿은 완성이 됐는데 본질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 데코도 잘했다 애.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런 거네. 뭐 여자친구가 계속 혼나는데 다시는 그 말 못 나오게 입이 싹 단하게 하는. 내 아이가 먹는다는 생각이지만 난 아이를 강하게 키우고 싶거든. 가위바위보에서 딱 하나씩만 넣자. 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형 싫어하는 거 있어. 하나씩 말하자. 나 다 좋아해. 형한테 간곡히 부탁할 게 있어. 와사비 콩만 난 난 크런치가 진짜 싫어. 가위바위보 할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와사비 콩을 그러면은 제가 넣어드릴게요. 생긴 게 헤이즐넛이랑 비슷하네요. 와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완두콩 같이 생겼네. 다 먹으셔야 되는 거 알죠? 음식 남기면 별 받아요.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무 이리려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저는 이제 단짠단짠 느낌으로 육포를 조금씩. 요 정도만 하고 네. 우리는 나머지는 맛있게 해봅시다. 맛있게 봅시다. 네. 그럼 이거를 굳히고 와볼게. 근데 내 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어 형 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가위만 빼면. 감칠맛이? 와 굳혔는데 와 이거 진짜 기괴해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맛있을 수도 있어. 내 거 솔직히 식감 너무 맛있겠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게 서로를 위해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아니야? 저요? 나는 너를 생각하면서 만든 건데? 너가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 아니 저 그런 걸 몰랐는데? 에이 자기 걸 자기가 누가 먹냐? 와 진짜 일단 한번 빼보죠.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야 와! 어? 달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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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이뻐! 너무 좋은데? 야, 근데 뒤가 열해. 야, 이거 신네. 야, 근데 신기하다. 그러니까 한번 먹어볼까?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심각한데 이거? 야, 이거 버섯 좀 먹어줘. 아, 나 찔리 좀 먹을게, 찔리 좀. 이런 게 좀 쫙. 와, 너무 뜨거워. 빨리 힐링해. 근데 이게 진짜 맛있긴 하다. 이거 먹어보니까.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훨씬 바삭하고 퀄리티도 달라. 맞아, 맞아. 오! 오, 모형 진짜 예쁘다. 여기는. 원본이랑 비교해도 크게. 딸리네요. 괴이한데 이거는? 와 진짜 기괴하다. 우와 안 먹고 싶어요. 아, 이거 잘 만들었다. 육포만 없으면 해. 먹어볼까? 너무 달아. 와 와사비야. 너무 달아. 아 이거는 아니에요. 아, 너무 달다. 확실히 그래서 세계적인 석박사들이 머리를 써서 만든 이유가 있어. 모든 거 다 이유가 있다? 어. 왜 팔겠어? 나보다 잘하니까. 맞지요. 내가 잘했으면 내가 팔았겠지. 그냥 뭐든지 사 먹는 게 최고다. 최고입니다. 바로 먹자마자 이게 혈관이 막히는 맛이었어. 건강에 안 좋은 맛. 진짜 건강에 안 좋은 맛인데 이거는 그래도 담백해. 초콜릿. 맛있어요. 좀 재밌게 사실 새로운 좀 경험을 해보라고 네. 구독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정상적인 제품으로 저희가 좀 재밌게 하면 좋잖아. 토핑이라는 글자로 이행시를 가장 잘한 30분께 오리온에서 토핑 초콜릿에서 보내드릴게요. 아 진짜로? 응. 이행시? 응. 나도 참여해도 되나요? 아 당연하죠. 톡. 톡 쏘는 맛? 핑. 핑 도는 맛. 죄송합니다. 야 이거 근데 1등급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네. 마지막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네. 애지간하면 더 안 할 것 같은데 네. 혹시나 네. 저희가 더 만들어줬으면 하는 뭐 음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발렌타인데이. 아 발렌타인데이야?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발렌타인데이에 받고 싶은 선물 같은 것도 적어주시면 좋겠다. 사주시게요.
그냥 리뷰 한번 해볼게. 아, 나 리뷰하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굿굿.